보시죠. 윤석열 대학생들에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이 동영상 보셨어요? 네, 참. 아, 골 때리더만 진짜. 어? 아니 이거는 뭐 해설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이거 뭘 그냥 동영상 보여드리면 돼. 아니 아니 그냥 저 말만으로도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도 상처받고 인도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인도도 네. 상처받죠 지금. 인도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손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분들 멀리 갈 것도 없이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쇠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 조립하시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저 말을 보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인 분들. 이분들도 손발노동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화를 아직도 생산해내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얘기였다. 이게 무슨 강조예요? 손발노동자를 무시하는 거지. 육체노동자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렇죠. 누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손발노동이 없을 것 같아?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대표적 뭐 이제 이미 틀린 일로 드러났습니다만 황우석 씨가 했던 배양 기술도 예. 젓가락으로 짜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란을 예.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배아 세포를. 예, 그럼요. 그거 다 손발 노동이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비유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무식해서 그래.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류층에서 산 것이 하나 그다음에 다른 조직 같으면 상사의 눈치라도 보고 사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작은 두목, 중간 두목, 큰 두목만 노릇만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아 총장이 빵빵 터지신다고 박수를 얼마나 쳐댔겠어요. 모든 농담이 먹힌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저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 속에서 수직적인 네. 구조 속에서 상사한테 눈치만 보는 그런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으로서의 대접만 받아왔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라는 게 안 되는 거군요. 초등학교 때 일기장 공개한 거 보면 아빠 난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나중에 미국 유학 가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유학 갈 국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60년대 말. 그러니까요. 60년대 말이에요. 미국 유학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 상류층에 살던 사람이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 과정도 거치고 상류층 물을 빼는 데 한 10년 걸려서 대권 도전을 하는데 예. 저렇게 옷 벗자마자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니 옷이 제대로 입어집니까? 안 되죠. 게다가 세상에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차이가 없대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나? 차이가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건데 아니 면이 아니어서 제대로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 뭐 돈만 똑같이 받고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돈만 똑같이 받으면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게 임금이거든. 월급만 똑같이 받으면 월급 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지금 현재 그 정규직 통계를 잡아서 보면. 직장에 머무는 기간 7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고하거나 이동하거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예. 그런 사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없었을 없죠. 것이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임금이 같으면 이라는 전제도 예. 사실은 이게 그냥 그런 케이스는 있겠죠. 어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랑 똑같이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 대권주자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정규직이 모든 비정규직이랑 월급을 같이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없어요 전혀. 이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건 아이디어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별로 산별 노조들이 만들어져서 산별 노조가 그 산업계 대표들하고 협상을 해서 야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일하면 이런 일만큼 이렇게 해서 임금 협상을 직무급별로 세부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벤더도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외국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단 임금의 차별이 있다는 걸 지도 알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런데 임금을 그러면 그렇게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니들 아, 니들 자유롭잖아 성향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직장 뭐 평생 그렇게 근무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 없어. 임금만 좀 올려주면 되겠지. 이런 아주
정말 저열한 초등학생들, 초등학생이라는 비유도 참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니 사람이 살아나는데 임금만 받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그 수많은 복지정책들은 다 임금입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삶에 있어서의 공포나 불안 이거는 어떻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고용보험 길게 깔아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진짜. 고용보험을 길게 깔아줄 그 실업수당을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기 이제 증세가 들어가고 고용보험료를 높여서 지급해야 되고 사업주가 없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그러니까.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서로 합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진전을 못하는 건데 그런 게 다 된다면 이런 전제를 깔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검사를 구경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어야 돼 애초에. 검사 그렇죠. 맨날 예. 그냥 그 계약할 때마다 시험 보고 어? 판사도 원래 비정규직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탈락률이 10년에 한두 명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게다가 난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에서는 이제 언론학을 그 공부를 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인문학, 사회학을 네. 공부하고 자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은 나오면 안 된대잖아요, 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이 나오면 안 되긴 하죠. 뭐라고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인문학은 기껏해야 뭐 몇 사람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데 곁다리로 조금씩 배우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대원까지 안 가도 그냥 교양 과목으로 한두 과목 들으면 되잖아. 뭐 이제 그 얘기예요. 책 한 권 두 권 보고 저 인생 설계서 이런 거 보면 되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거를 남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 무슨 인문학 공부를 했어요? 자,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준 책 한 권, 프리즈만 책을 읽은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문학이라는 게 말랑말랑한 책 몇 권 읽으면 익혀지는 종류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공대에서 물리학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고도로 전문적인 직업인 것이고 그렇죠. 인문학은?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집에서 책 한 권 읽으나 아, 뭐 대학을 4년씩 다니나 돈 되는 일도 아닌데. 101살 철학자의 에세이 읽으면 끝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이 무지개. 너무 교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양이 없으니까 참. 전 세계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투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폰이 기술로 만들어진 폰입니까? 그 인문학적 기술, 인문학적 비전 하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거지 애시장초부터 방향이 없으면 아이폰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한 통찰과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이 그래서 아무리 공대 기술로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릿이 있는 거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키우고 있잖아요. 요즘에 삼성이 그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플립.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플립 나오면서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광고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스펙만 얘기했어. 뭐 CPU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우리가 아이폰보다 1.5배 빠르고 하면은. 뭐 저장 공간이 뭐, 얼마가 더 있고. 그런 걸로 핸드폰을 사지 않는다는 걸 이제 와서 이해를 한 거죠. 그럼요. 네. 플립이니까 실제로는 예전에 처음에 접는 폰을 만들었을 때도 접는 폰 기술만 갖고 얘기했었어. 어? 그러니까 역공을 당했다고 오히려. 힌지를 만 번 접니 2만 번 접니 하는 그거 갖고 얘기했다고가 아닌 거죠. 예. 이게 또 두 번째의 칼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칼날이 윤석열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활발한 외벌동 기대합니다. 예. 화이팅 윤석열. 토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위한 토론 그 방식을 만들어놨더라고. 8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하는데 근데 4명 이상을 지정해야 돼. 그러면 윤석열 하나한테는 공격이 쏟아진다 그래도 한 사람당 2분씩밖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토론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요. 이게 이미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저 장면에서 그렇지 않아 우리 돌이켜 보면 지난 청문회 때랑 그리고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 앉아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때 꼴 보기 싫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야
시원하게 하네. 어? 말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번 토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토론은 기세의 싸움이고 태도거든요. 그래서 태도로서 꿀리지 않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이 윤석열을 토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야, 큰일 났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오늘 T조 5시라는 말이 쭉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토론 보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은 김의겸 의원의 할 때 잠깐 발표. 보면 되고 네. 그래봐야 뭐 저기 다 포함해서 15분인가밖에 아니 30분 정도 하겠구나. 아, 예. 네. 아 그리고 누가 저 국민의힘 토론을 이렇게 열심히 보겠어요. 그렇죠? 걱정도 네. 많으셔.